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총선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다음 달 13일부터 면접 심사를 벌입니다. 국민의힘은 성폭력과 입시 부정, 뇌물 등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공천 신청자를 원천 배제하고 면접 평가를 실시해 경선 지역과 단수 후보 지역을 결정합니다. 경선은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50%씩 반영될 예정입니다. 한편 강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한 김한근 전 강릉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하고 공정한 복당 절차를 촉구했습니다.